하나가 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선발이 집중받았습니다. 첫 골도 남북 선수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선발 출전한 북측 노수경이 뺏은 공을 남측 김한별이 마무리했습니다. 노수경이 자유투를 실패하자 남측 선수들이 다독여주고 멋진 블럭슛을 선보이자 하이파이브를 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내내 남북 선수들은 마치 친한 친구 같았습니다. 한반도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교민들의 응원도 코트만큼 뜨거웠습니다. 여자농구 단일팀은 남측 8명, 북측 3명 등 11명 선수가 모두 출전해 인도네시아를 108-40, 무려 68점 차로 꺾었습니다. 북측 에이스 로수경은 양팀 최다인 22점을 올리며 크게 활약했습니다. 종합대회 구기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으로는 사상 첫 승을 거둔 여자농구 단일팀은 내일 타이완과 2차전을 치릅니다.